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저는 현재 그랜드 워커힐에 있는 비스타골에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라모엑스라는 브랜드가 좋지 않은 브랜드 쇼케이스에 쏟아받았습니다. 여기가 무려 웰리스 로봇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발표한 내용이 꽤 재밌습니다. 일단 제품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웰리스 로봇 나무 X거든요? 로봇의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일단 외관만 보면 그냥 스피커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웰리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위쪽을 보면은 원형의 디스플레이처럼 보이는 판과 카메라 렌즈가 있고, 귀여운 눈, 코, 입과 아래쪽에는 센서로 보이는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에 이렇게 센서가 많은데 주요 기능이 뭐냐? 첫 번째 기능이 무려 에어 솔루션입니다. 공기 정화 기능이죠. 밑에 보면은 바퀴가 달려있고 센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 주행이 가능한 로봇인데 공기 정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집안의 한 가운데 가만히 멈춰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혹은 침대에서 팡팡 뛰어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공기청정기는 거실에 있지만 부엌에서 발생하는 연기 같은 거를 거실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인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공기청정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뭘 했냐면은 얘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각종 센서와 인공지능을 달아서 공기청정이 필요한 바로 그곳에 가서 공기청정을 해주자 라는 식의 어떤 발상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공기 정화 기능을 가진 로봇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기기를 움직이게 하려면은 실제로 공기가 어디가 얼마나 나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은 집안 곳곳에 공기질 센서라는 거를 두는 솔루션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이게 공기질 센서입니다. 보면 되게 항아리처럼 생겼죠? 사실 이 달 항아리가 여기에 보이는 웰리스 로봇의 디자인적 모티브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얘는 어떤 내 침대방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이쁜 디자인이잖아요. 이런 거를 방이든 부엌이든 창고든 어디든 설치해서 이 센서가 공기의 질을 감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쫄쫄쫄쫄쫄쫄 이동해갖고 아 여기가 공기가 나쁘구나 하고 공기청정 막 시작하는 거지. 이게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부엌에서 연기가 발생한다고 치면은 기존의 고정형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기가 타고 흘러들어서 거실에까지 얘가 넘어와야 거실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게으르게 작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공기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얘가 스스로 일어나서 쫄쫄쫄쫄 그 부엌까지 가니까 부엌에서 나빠질 수 있는 공기 오염의 수치, 이걸 피크치라는데 이 피크치가 전통적인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기청정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에는 기술적 낭비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되게 재밌는 기능들을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직접 보시면서 얘기해보죠. 자, 두 번째 기능은 바이탈 사인 체크, 그러니까 비접촉 측정 기능인데요. 제품 앞에 가만히 서 있을 때 혈압이랑 맥박이랑 산소포화도랑 체온 스트레스 지수를 재는데 이게 딱 10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명령어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이 나무, 바이탈 사인 체크해줘. 여기 지금 카메라가 보이네요. 오, 나쁘지 않게 나왔죠. 보면은 체온도 정상이고 지금 방금 밥 먹은 직후라 지금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도 낮고 혈압도 낮고 뭐 맥박 같은 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 여기다 뭐 붙이고 나발이 가면 귀찮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좀 쳐다보고만 있으면은 알아서 건강정보 딱 체크해주니까 좋고, 그리고 이게 앱으로 전달이 돼갖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에 나의 어떤 건강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지? 싶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혈압이나 맥박이나 산소포화도나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게 몸의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되게 빠르고 또 간단한 신호거든요.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불러서 야 와봐 불러서 얼굴 갖다 대고 측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 정보를 시시각각 언제나 원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꽤 괜찮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웰리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 개인의 신체의 정보를 이해하고 내 집안 환경의 정보를 인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정보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남과 공유가 되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발표를 할 때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하는 명령은 모두 온 디바이스로 처리합니다.
이 안에는 퀄컴의 칩이 하나 달려있어갖고 그 칩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AI 로봇인 거죠. 이러한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이스 컨트롤인데요.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100% 보이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집안 어디서나 뽈뽈뽈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누구나 이 귀여운 친구를 말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야, 나 심심한데 뭐 하면 좋을까? 라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줍니다. 하이 나무. 나 심심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심심하신가요? 그럴 때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간단한 운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즐기세요. 네, 운동을 좀 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이스 컨트롤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 기계 보안 관련 부분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정보는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들고 와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어떤 정보는 얘가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 두 개를 구분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나무. 지금 공기 질이 어때? 현재 공간의 종합 공기질은 좋음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모니터링 된 공기의 질을 한 번에 확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여기서 날씨가 어떤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하이 나무. 오늘 날씨 어때? 오늘 날씨는 구름이 흩어져 있습니다. 기온은 22.0도 또는 49%입니다. 보면은 사실 이게 별거 아닌 시안인 것 같지만 두 개의 정보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친구가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공기질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 나는 집안의 생활 전반에 관련한 웰리스 로봇이니까 공기청정, 이 집안의 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겠구나 라고 이 친구가 판단을 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해주고 모니터링 화면을 디스플레이에 띄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 집안 환경에 대한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얘가 인터넷에서 질문을 가져오는 거죠.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담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쪽에서 제시한 거는 집안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로봇 하나와 센서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집안에는 모든 정보들 어떤 공기질뿐만 아니라 온도나 습도나 혹은 화재 경보나 혹은 이 친구가 카메라를 했으니까 집안에 카메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표의 중간에 보면 우리는 오픈소스와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계를 통해서 집안의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더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그 점에 걸맞게 지금 여러 가지 장비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홈 생태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수많은 돈을 들여갖고 스마트홈을 잡아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근데 노력한 만큼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사용자들이 그 센서를 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웰리스를 표방하는 것들을 보면은 좋은데 뭔가 의도는 다 좋은데 그 의도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인간이 맞춰야 되거든요. 인간이 뭐 여기다가 분대를 두른다던가 아니면 뭘 낀다던가 아니면 뭐 착용한다던가 이런 건데 지금 이 나무엑스가 도전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로봇이에요. 주요 기능 자체가 건강관리랑 공기질 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올려주는 솔루션에 최적화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과 결합해서 최적의 웰리스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보는 두 개의 기계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거대한 생태계를 갖춘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점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생각보다 발표는 재밌었어요.